대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 뭐 그리고 언니 얘기 구설이나 시비 다툼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말 조심, 말을 꼭 조심하시라 그래요. 73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장이? 통장 하나도 없고 나갈 돈도 없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치야 마이클. 또치입니다. 아, 오늘 옆에 모신 분 이제 갓 신내림 받으신 누구? 천궁 신녀요. 아, 천사 신녀요? 천궁. 아, 천사란 줄 알았네. 천사 말고. 네, 천궁 신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근데 엄청 젊으세요. 네. 어린 나이 받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25. 나이 차이 많이 있는. 누구랑요? 네? 누구랑 뭐요? 아, 우리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우리 선생님 이제 이렇게 인터뷰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시간을 잡아서 제가 또 인천까지. 우리 선생님한테는 2021년. 네. 그러면 뭐예요? 딱 하면은 궁금한 것이, 아, 올해 내 운세는 어쩌구나, 딱 그런 거, 올해는 노또를 맞아갖고, 네. 람보르기니를 탔거나,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쵸. 포함된 꿈.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우리 선생님한테 올해 2021년, 네. 이렇게, 운세를 한번 물어보려고. 네네. 2021년. 네. 신축년. 글씨가 무엇이냐. 안 보이구나. 아, 나이별. 그리고, 그리고. 올해가 또 소띠잖아요, 소띠. 네. 은메띠. 그, 혹시, 그 뭐냐. 소띠의 오제요? 아니요. 왜요, 왜요? 웃겨가지고요. 웃겨요? 그러면 그 좀 그 나이별로 하면 25, 네. 37, 네. 그리고 49, 그리고 네. 61개, 네, 그리고 예. 70개. 예. 왔다 눈치 좋구만. 네. 요런 이분들 네. 다 이제 소띠잖아요. 네. 네. 저도 소띠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맞다. 25이. 네, 네. 25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진 연인들이라든지 찢어진 연인들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재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 뭐 오늘 본인 얘기.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아, 예.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서. 아, 예. 그리고 이제 커플이 새로 만나잖아요. 새로 만나면 이제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정으로선 좋아요. 25살이.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솔직히 갈피를 잘 못 잡는다 그래요. 아, 25세요. 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잦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합을 하고 조율을 한다 그래요. 어찌보면 다시 붙여진다 그래요. 사이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25살은. 요새 어린 나이에도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37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 간에 조금 흔들리거나 주춤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대화를 많이 필요로 해야 된다. 좀 주춤하고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협력자라든지 귀인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위기라든가 문턱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문서운도 가지고 있고, 37살이. 그리고 문서운이요. 문서운. 내가 뭐 사업을 열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문서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별수라든지 싸움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래요. 진짜 완전히 싸워서 갈라지든지 완전히 좋아지듯이 완전히 붙여지든지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49살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에 잘 지낸다거나 하지만 구설이나 시비 다툼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말 조심, 말을 꼭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버는 만큼은 이제 내가 또 나가거나 쓰는 시기라 그래요. 좀 많이 나갈 거다 그러고, 욕심은 부리시지 말래요. 그 대신 욕심을 부릴수록 내가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래요. 내가 얻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것만 빼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신대요. 그리고 6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간의 안정을 찾는다던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부부 간에는 이제 다툼은 있는데 이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0세. 70세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건강에 조금 조심하고 온다 그래요.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고 애정운으로서는 이제 소띠들 분들 중에서 애정운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대신간에 금전적으로는 나갈 일이 많으니까 나갈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돈벌이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70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장? 뭔 개소리야! 나갈 돈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건 통계적인 거잖아요. 예. 사람 간에 하나하나 다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통계적인 거라서 그냥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아 그러면 내가 여부를 안 물어봤어. 네. 생각해볼게. 그 혹시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을 모시고 네.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점사를 보시는 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제 네. 제 몸주는 할머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주장은 장군님이에요. 아... 네, 장군님. 그러면 작두도 타고 작두는 아직 애동이라서 타진 못했는데 네. 작두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장이 네. 장군이니까 네. 네. 충분히 탈 수 있죠. 따봉. 할머니도 다 봤어요? 아직 아직은?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신당을 차린 지도 3개월도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손님이 엄청 많으셨어요. 신당 차리면서. 여기요? 혹시 남자, 여자들 중에? 비율이요? 네. 여자분이 더 많으셔요. 아...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소식을 듣고. 그건 아니고. 샷! 여기가 보면 좀 번화가 쪽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맞아요.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겠네요. 엄청 많이 와요. 이제 주로 커플들. 아니면 이제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재회 원한다. 언제 올 수 있냐? 언제 연락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이제 막 갓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또 이게 뭐 이거 빨이 세다 신빨이 세다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지금 시간은 여기에서 살짝 마무리하고 천사? 천궁 네 화나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천궁 신녀님한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뭐 자세한 건 예약 자꾸 바쁘시단께 예약을 해야 돼 필수 예약 어플 있어요? 어플이요? 어떤 어플이요? 아니 그 이쪽 전화 장난 전화 하면은 큰일 나요. 절대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전화 하면 벌 받아요. 예. 네. 그 법적으로도 그 철컹철컹 두부 먹고 싶으면 정말 대견합니다. 장난 전화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질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 빠이. 같이? 예.